6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 단위계 결정 그때 줄 거예요.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 사업부 해당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까? 80 수치하시고 사용권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넘어오시면 오른쪽으로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굳이 대지 세권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퍼센트만 확보되는가? 대지 사용권은 80% 이상. 다만 가로를 보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95% 이상의 대지 세권을 확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주택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래서 사업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주택 건설에 따른 그럴 때는 아까 원칙 대지 세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지금 예외 세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예외주로 대지 세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이 사업장이 주택 건설을 이 사업장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추진되는 주택 건설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무 데서나 결정할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일 때만 결정날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된 장소 이 장소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해가지고 주택 건설한다. 여기서 아파트 건설한다. 그러면 이 장소는 지금 이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전제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대지 안에 대지 소유권, 대지 소유권 굳이 확보하지 않고 뭔만 확보되는가? 대지 사용권. 그 대지 사용권도 이 안에 편입된 대지 사용권, 사용권은 이거 100% 아니다. 100% 할 필요도 없다. 몇십 퍼센트 이상만 확보하면 되냐? 80% 이상. 이게 중요해요. 대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서 바로 이거 서류 준비해 가지고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면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겁니다.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그랬다면 이 사업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이 사업체는요 지금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이 안에 있는 땅 경우 지금 20% 확보 안 됐다 합시다. 그랬다 하래도 얼마 이상의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내주냐? 80% 이상. 그때 이 사업 주체가요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할 때에 사용 권한을 95%까지 얻어버렸어요. 80% 이상만 얻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승인 고시 내줘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인정해준데 95% 인정 받아왔어요. 사업계획 승인. 이걸 받아서 이렇게 신청했다. 승인 고시 떨어졌다. 그랬다면 5% 미만의 그 땅의 경우는 반대파가 될 건데 그래야 될 것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모든 반대했던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야 시가대로 팔고 나가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청구.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던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떨어지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바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가? 95% 이상. 그런데 95% 이상 채우지 못했어. 80% 이상 확보했어. 80% 이상 94%까지 확보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고시 받았던 사업체라면 이때 바로 이자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빼줍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해서 소급해가지고 10년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이 장소에 이렇게 주택건 사업이 시행될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박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을 제한 바로 10년 못된 자금만 매도 청구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보겠습니다. 매도 청구는 법원에 타는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미리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하고 3개월 이상 협상을 하게 되고 매도 청구를 할 때는 그 안에 아까 반대파들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있다면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매도 청구가 허용되고 매도 청구할 때는 시가대로만 팔고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박스에서 보겠습니다. 박스 1번 체크해요. 매도 청구 대상 찾았나요? 이게 바로 아까 3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매도 청구 대상 오른쪽 페이지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그 해당한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은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그 대지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꼭 협의를 해야 된다. 이때 A 그 주택건설 대지 중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동합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위 AA의 경우 보면 80 이상에서 95% 미만이에요. 95% 미만밖에 안 됐다. 80 이상은 채웠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냈다. 그랬던 자는 누구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를 10년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마지막 자를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 소유자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그거 준용 봐봐요. 준용에서 인가를 받아 살 때 인가를 받아 살 때 리모델링 주택자분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중요한 것 했고 쭉 넘어가서 581페이지 581페이지 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결정에서 60일 체크하고 아까 했으니까 60일 꼭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582페이지 582페이지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효과 공사 착수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박스 들어가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5년 중에 5년에 들어가고 공급별로 했다면 최초 공고는 5년 두 번째 공고는 2년 꼭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그 2번 착수신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승인권자에게 공사 들어갑니다라고 신고하게 되구나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착수야 연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그걸 몰라도 돼. 그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년에 보면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 1년 체크. 1년을 보면서 위 1, 아까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1의 1과 2의 기억에 따른 공사 착수를 연장할 수 있어. 그러나 바로 위 1의 2의 니은의 경우는 공사 착수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주세요. 아까 봐봐. 109, 209 나눠서 사별하겠다라고 공급을 건설 공급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았어. 그래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하겠다라는 승인을 받는 경우하고 그리고 공급별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공급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 통째로 사업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받고 나서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랄까? 5년. 근데 정당한 사회에서는 몇 년에 범위에서 착수 연장받을 수 있냐? 1년. 이 기간 내에 들어가자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하이한다 그럼 틀리고 있다. 여기 공급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 받았다면 승인 고시 떨어지고 나서 최초 공고는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공사 5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몇 년에 범위에서 착수 연장받을 수 있냐? 1년. 그 다음에
자, 최초 공구에 대한 그 착공 신고를 했다. 그다음에 그날부터 이 공구는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느냐? 2년. 이것은 착수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연장하지 안 해준다. 연장도 안 되고. 그리고 설령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 근데 1공구 아까 원칙 5년에 들어가라. 1년 연장받았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들어가라. 안 들어왔다. 안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잘 비교되시.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써졌으니까 그걸 좀 잘 새기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인허가 등 의지해가지고 여러분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받은 걸 관찰한다는 거. 어떤 거냐. 이 사업장에다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뭐 관리사무소 건축물도 짓지 않겠습니까? 그때 건축법상 건축가 대사면 건축가 별도로 받을 필요 없어. 받은 걸 관리한다. 하나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그리고 5번 국토계법상 개발행 허가도 받은 거 본다. 마지막에 가운데 그거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파트 1번 꼭 읽어두세요. 전문에 설명했으니까 1번 사업계획 승인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어떨 때냐. 1번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5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 공구별로 사업의 경우는 최초 공구의 공구 경우는 최초 공구 착공 시부터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그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거 꼭 봐두시고 2번 사업주가 그 대지에 대한 그 경매 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렸다. 그때도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파산으로 공사하려고 불안할 때도 취소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586페이지 통과되고 587페이지 통과하고 한참 남으면은 590페이지 사용검사 파트는 꼭 읽어두십시오. 사용검사 파트 중요표. 그래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공사가 끝난 주택과 대지가 있다 하면 사용할 때 사용검사 신청했는데 가로 1번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대지 조성사 완료했다 당초 완료한 경우 주택이 됐든 대지가 됐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국가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았으니까 사용검사도 국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공급별로 분할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공급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사관리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떨 때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미행으로 그리고 바로 하나의 주택단지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 사용검사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동별로도 그다 마지막 주 아까 동별로도 전체가 다 안 끝나고 한 동 두 동 끝났다면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이 가로 2번 3번 읽어보시는데 한 장 넘어서 보시면 바로 사용검사 절차에서 15일은 꼭 하셔야 된다. 15일. 아까 며칠 내에 사용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10월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사용 승인 파트를 보세요. 임시 사용 승인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 근데 일정 부분 완성됐다면 그 부분만 사용하게 될 때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대상이 가로 2번과 같습니다. 2번 잘 봐두십시오. 마지막이 중에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하니까 마지막 줄 꼭 알아주시고 그 위에 가로 1번 보시면 건축물의 경우는 주택건사업은 한 동 두 동 공사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를 해야 될때 대지 조성사업은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구역별로 공사를 해야 되면 임시 사용 승인 신청에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6번 중에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 이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 그 종전에 어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무단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이 등이 말소성을 제해서 승소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자가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했어, 소유권을. 이런 자를 실소지라는데, 그 자에게 야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미 분양받아 살고 있는 네가 아무리 땅 소유권을 회복했다 하지만 너 좀 안 되겠다, 너 나가라, 팔고,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우리 법에서. 그때 시가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체크. 멋대로요? 시가. 그때 매도 청구할 때는 중요한 것이 가로 3번이 3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그 실소유자가 지금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요, 주택단지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만 야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냐? 바로 5% 미만일 때. 이 수치를 꼭 알았어요.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후부터 2년에 그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해서 발생한 뭐 소송비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땅값 주고 그랬다면 그걸 분양하고 나갔던 사업 측에 야 너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일처리해서 지금 수습했으니까 우리한테 다 줘 라고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595페이지 595페이지 보면 저 4번 하나 보셔. 서류 등의 무료 연락. 이 국민택 있다 포인트 잡고 큰 4번. 국민택을 건설 공모하는 사업체는 아주 공익성이 강한 국민택인 만큼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여러 가지 관공서에 가서 등기소 뭐 등기소 시장에서 구청장이 근무하고는 행정기관청 가서 여러 가지 서류 열람 복사 등사 등초금 발급할 때에 다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했다 땅 없죠. 무슨 주택 사업을 할 때만 그러냐? 국민. 그 말이 중요해. 국민택 건설. 그 다음에 5번에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발사업으로 좋던 대지 활용. 이걸 채비라고 그래. 채비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채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때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던 사업자가 바로 채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채비를 주택법상 사업 취지로서 국민택 용지에다 체크해요. 국민주택 용지를 좀 쓸 테니까 도시발사업 신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채비 좀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바로 그자에게 우선 매각을 할 수 있어. 국민택 용지로 쓰겠다고 한 친구에게 그때 총 채비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이 허용합니다. 넘어가서 이때 가로 2번이 중에 이때 만약 그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 채비를 국민택 용의로 매각할 때 양도가격이 중요한데 채비 양도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합니다. 체크. 그런데 85점대 이하의 임대택 건설, 85점대 이하의 임대택 건설, 60점대 이하의 국민택 건설, 이것은 아주 서민형 주택이에요. 서민형.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겠다 하면 싸게 그냥 땅 줘버립니다. 조성 원가를 기준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하는데 85점대 임대택, 60점대 국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채비를 사겠다 하면 채비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이다, 조성원가다, 조성원가. 이걸 바깥에서 잘 출제하니까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처리하는데 예외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채비 양도가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국공유지 우선매각도 잘 받으십시오. 국공유지 우선매각. 자, 이 국가가 가져오는 땅 국유지라 하죠.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오는 땅 공유라 하죠. 원래 이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감정가 정해놓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한 다음에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쟁 입찰. 근데 그냥 야 살 사람 있으면 와서 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익이었는데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팔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용도로 이 국가 땅이 국유지 지방자치지 땅이 공유를 사겠다 빌려달라고 하면 우선 매각과 우선 임대를 허용하느냐 그게 중요해. 자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한가? 국민주택 규모주택 그다 체크.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몇 번 이상 건설하겠다? 50 중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지를 조사하겠다 그거 하나고 조합주택을 건설했다 체크. 조합주택. 뭔 주택이요? 조합주택. 그래 조합주택도 주택조합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조합주택을 만들겠다 그랬다는 대의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는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네들한테 법적으로 우선 매각해도 되고 우선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합법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선 매수했다. 매수했다. 우선 받아갔다. 임차 받았다. 그네들은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 2년 이수 추중에. 만약 2년 이내에 안 들어가면 다시 뺏겨요. 그 팔았던 것은 다시 뺏어온다. 이거 환매. 빌려준 것은 다시 찾아온다. 이걸 임대가를 취소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받으세요. 2년 거 하시고 2년. 할 것도 없잖아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쭉 넘어가도 되겠네. 넘어가셔서 보면 한참 넘어와요. 넘어가서 보면은 600페이지 600페이지나 599페이지 599페이지 이 주택법에 따라 탄생 주택을 공급할 때기요. 자, 공급할 때에 박스 안에 들어가 봐. 박스 안에 들어가면 1.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에서 구청한테 입자 모집 승인을 받았는데 복리시설 아파트 한 채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이런 근린생활서를 복리시설한데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입자 모집합니다라고 신고 이걸 꼭 알았어요.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되고 시장에서 구청한테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아야 된다. 근데 누구는 입주자 모집,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신고도 하지 않는가? 그게 중에. 누구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을까? 공공주택사업자. 그때 똥합치. 공공주택사업자. 똥합쳐서 중요패나 공공주택사업자. 똥합쳐가지고 이렇게 써. 입주자 모집 시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승인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놨나요? 써놨나요? 꼭 알아주세요. 그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썼죠? 이때 공공주택 사업자 참고표 중요표나 누군지 그 봐보세요.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그리고 이 공공사업체 4명이 단독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총 지분 이네들이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까지를 공공주택사업자인데 이네들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게 되는 주택을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는다 승인 안 받는다 안 받아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 안 한다 안 한다 엄청 중요표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잘 하시고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나번은 꼭 읽어 두셔. 나번 2번에 나번 이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할 때 그러기서 줄 거예요. 2번. 그래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것을 다 줄 것이 밑으로 이어져. 나 국토교통부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지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돼. 포함해서 가격 제시하면 돼. 아파트 가격을 제시할 때에요 벽지 바닥지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빼고 그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남의 통과 넘어가셔서 2번에 1번도 읽어두셔야겠다. 사업체가 시장에서 구청장의 입자 모집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다만 사업체가 아까 이네들 공공사업체예요. 국지공인 경우에는 견본주택 건설할 때를 하는데 그럴 때는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을 모델로 쓴데요.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한테 제출한다. 꼭 봐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3번 읽어두세요. 3번. 시정수 구청장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앞부터 2년 이상 보관해두구나. 입주와 열람 요구하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구나. 가로 4번. 사업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이것 중에 마감 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 자재 목록표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체크했다. 다르게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 그다 줄 거.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그다 줄. 그게 중에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까지. 하얀다. 그리고 사업체가 마감 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지에 알려야 한다. 이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했다. 그런 것은 그냥 가볍게 편하게 읽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이 나오면 아 내가 봤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02조 602조 보면 분양가 상한제 나와있죠. 찾았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가지고 사업체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중 공동택 다 줄 거예요. 공동택 중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 지역은 오른쪽에 공공택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있죠. 그래 공공택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공공주택 공공택지에 다 줄 것이고 이번에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국장이 딱 고시한 지역이에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다가 그런 두 가지 지역에서 다시 와봐. 그런 두 가지 공공택지라든가 국장이 공공택지 의회적에 있다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라고 정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주택의 경우는 이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제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싸게 공급해야 된다. 이걸 약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합니다. 이걸 약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이때 오른쪽 봐봐. 가로 3번. 이때 그러면 분양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냐.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3번 보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별 건축별로 구성된다. 이 정도만 딱 봐주세요. 두 가지. 찾았나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박스 중에 그 위에 2번 적용 대상 제에서 자, 여기다 줄 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죠. 다음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중요표. 도시형사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인 아파트로서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번 가로 2번 보시면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공시 사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정도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밑에 줄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의무상이다.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3번 보십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적의 지정과 해제.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일반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다. 그럴 때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해버리기 위해서 국장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정하는가 이게 중요하대. 누가 정한다고? 국토교통부장. 선물이 있죠. 국토교통부장관. 그 가지고 시도사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고? 국토교통부장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 정하느냐? 오늘 지정하는 날이 소관하는 달, 오늘 4월달이다. 4월달 바로 전달을 직전하는데 3월이죠. 직전부터 소급해서 3월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에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심의 걸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수 있는 바 1, 2, 3이 바로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어떤 때면 지정할 수 있냐? 바로 직전부터 소급해서 12개월 11개월간의 아파트의 떠넘이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몇 배를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냐? 2배. 그리고 바로 매매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 그때 폰치 잡고 그다음에 3번이 최근에 개정된 건데 그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다 하나 모두 아니면 밑에 국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적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체크해 보겠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바로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시장으로서 구청장입니다.
시장에서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행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정도면 다 봤어요. 며칠 내에 운영해야 되는가? 설치 운영하는가? 20일. 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았대요. 오른쪽에 모셔서 투기과일주거. 투기과일주거는 자 먼저 주택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 지정권자 줄 것이고 1번에 있죠. 국장과 시도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때 줄 거. 토지가격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밑에 투기과일주로 정하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가로 2번 이 투기과일주거는 바로 박스와 같은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 볼까? 투기과일주 지정 기준 1번 2번 3번 4번 읽어두세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냥 편하게 읽어두세요. 작년에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해.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데 따라 정한다. 다만 거기 보면 1번 1번이면 5대 1을 초과한다. 그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적 모두 5대 1을 초과했다. 그것도 체크하고 또 국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적 모두 10대 1을 청약. 국민택이 나오면 10대 1. 그냥 주택이 나오면 5대 1. 그 차이. 그냥 주택은 5대 1. 국민택은 몇 대 1? 10대 1. 이렇게 딱 수치를 좀 받으시고. 2번. 30% 이상 감소한 지역입니까? 주택 공급이 아니면 증가한 지역입니까?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부터 30% 이상 감소한 지역에 해당할 때 지정해요? 증가할 때 정해? 감소, 감소 중에. 감소. 감소란 말 대신에 증가하면 틀리겠어요? 감소하면 그만큼 물량이 적으니까 수요는 많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도 어디냐? 감소에 찾아가지고 감소. 감소. 감소를 증가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게 포인트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기 밑에 지정 절차에서 가로 1번 꼭 읽어두세요. 가로 1번. 국장이 투기 과유를 정하고 해제한다? 그럴 때는 시도사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게 잘 나와요. 의견 들어야 한다. 근데 시도사가 투기 과유를 정하고 해제한 국장한테 뭐 해야 돼? 승인받아야 돼? 협의해야 돼? 의견 들어야 돼? 협의.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우려 먹었어요. 짝지 차려주세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해제 법안. 해제 보면 원칙 국장과 시도선 투기 과일주 지정사유 지네들 봤을 때 없어졌다고 인정했어. 인정했다 동안. 그러면 하야한다 그래야 돼. 할 수 있다면 들겠어. 해제 하야한다. 지네들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즉 주택가격이 안정됐다. 투기 바람이 잠재워졌다. 그러면 해제해야 돼. 가로 2번 국장은 체크 1년마다 그 말. 1년마다 투기 과일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투기 과일주 지정의 유지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 정도만 딱 봐두죠. 몇 년마다 투기 과일주로 지정된 장소 풀어줄 것인가 해제할 것 검토해야 되냐? 1년마다. 이 정도를 아시고 3번에 2번 봐봐. 투기 과일주 지정 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누가 요청할 수 있냐면 1번 보세요. 투기 과일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투기 과일주 정된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사에게 시도사 시장 수구청 국장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요청을 받았다면 2번 며칠 내 그 심의를 거쳐서 통보해 주는가? 40일. 이 정도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넘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이게 올해 출자가 유력시대. 신설됐거든 이게 새롭게 이건 중요표나요 이건 중요표 그래 주택법상 조정 대상적의 지정과 해제 찾았나요 조정 대상적과 해제 먼저 조정 대상적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장 거기다 줄 거예요 국장이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대하여 바로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 대상적 누가 지정하느냐 국장이 그래 어떤 지역에 따라 지정하느냐 주택가격 박스 안에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 그런 지역에 따라 뭘 정할 수 있는가? 조정 대상지역. 또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공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 기준에서 박스 안에 1번, 2번 두 가지로 나눠서 지정합니다.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한다고? 두 가지. 과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 그래, 과열 지역은 직전부터 수급에서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이 동기간 물가상승 1.8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1, 2, 3에 해당하면 지정합니다. 거기 보면 주택 청약 경쟁률이 거기다 줄 거예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나면 5대 1. 국민주택에다 줄 거 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나면 10대 1 초과한 지역. 일단은 과열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수치를 그냥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에 그 다음에 줄까 봐 분양권 전매량이 그때 분양권 전매량이 30% 이상 상승한 지역 이럴 때도 과열지역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별 주택 보급별 주택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평균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 지역 이럴 때도 과열지역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네요. 그리고 위축 지역은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과열 지역이다, 또 그, 위축 지역이다, 이렇게 지내면, 거기 바로, 전매 제한 기간에 약간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611페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엄청 많이 있죠. 봐봐요. 넘어가면 어마어마 복잡해. 이것이 지금 이걸 적용하려고 그게 조정 대상적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와도 못 맞춰요. 그리고 나와도 찍어버린 게 낫지. 이런 거 봐봐야 나올 가능성도 좀 낮지만 해도 이건 맞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알고 가야겠다. 613페이지 가로 3번 제일 밑에 전매 제한 특례는 꼭 알고 가셔야 돼. 이 전매 제한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어서 바로 팔고 나갈 수 있는가. 다음에 해당되어 먼저 줄 거예요. 사업주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일단 그걸 공급했던 사업주지 동의를 받아야 전매 제한을 적용하여 팔고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넘어가서 보면 박스 안에 7가지는 중급해서 달달달 해주세요. 박스 안에 7가지는 거기다 써놔요. 주택법상 전매 주택의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주택의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썼죠. 그 사유는 꼭 중요해서 달달달 해야 돼요. 1번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특특 시군으로 이전한다. 근데 어디로 이전할 때는 안 봐주냐. 수도권으로 이사할 때는 안 봐주는 거예요. 허용 안 돼. 이게 중요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 가야 돼. 그때 체크해. 상속 전원 이전. 세대원 전원에 따라 체크.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 간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그 중에 2년 이상 해외에 처리할 때도 가능하다. 이혼 체크. 이혼으로 그 입주로 승낸 쥐라든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도 허용된다. 그 다음에 그 6번.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경매 공매 넘어가 버렸다. 그때 여러분이 참가해서 낙찰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가 가능하고요. 7번 입주로 선된 지 주택을 일부에 떴다 합쳐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할 때는 가능한가? 배우자한테 증여. 전부 증여는 안 되고 일부 증여는 배우자한테 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4번 다뤘어요. 이제 금방 이런 7가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바로 전매가 허용되었어. 전매가 허용됐는데 그때 여러분이 전매 허용받아서 동생한테 팔고 간다 친구한테 팔 수 없어요. 어떤 자가 우선 매입권이냐? 한국 토
토지 지동사 지방사 삽천 지방사한테 넘겨줘야 돈 받고 그 자들이 우선 미입권이 있습니다. 우선 미입권이 있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은 특히 분양가 상한주택과 그런 것들인데요. 분양가 상한주택 이런 것들이 그건데요. 누구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는가? 한국토지지동사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가로 1번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인데 아까 7가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매를 하다가 걸렸어. 전매하다 걸리면 바로 사업체가 이미 받았던 입주금을 일반적인 지급하면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 관찰합니다. 다시 환수, 다시 넘어온다면 환매가 가능해버려요. 그리고 사업주체, 한국토지농사 분양가 상한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비용도 마찬가지. 한국토지농사가 분양가 상한제 우선택을 매입하게 될 때 매입비용을 줘버리면 바로 한국토지농사 소유권을 취득을 관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좀 아셔야 되겠는데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로 선된 뒤 입주권 주택을 전매 알선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을 범시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실 하나만 보고 봅시다. 어디에 좀 체크해야 되냐면 610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610페이지 보시면 610페이지 보면 전매 제한 대상이 있죠. 전매 제한 대상이 박스 네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거기서 이거 사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로 선정한 지 이런 것으로서 바로 박스 안에 네 가지 경우에는 최장 10년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경우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이라든가 지위를 전매 체크 반자 전매란 것은 매매 증여 이런 궐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길을 말하는데 무엇은 죄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겠죠. 그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아까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과 입주권 있잖아요.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은 허용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전매 제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 전매 제한이 안 끝났어.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돌아가셨다. 자식이 혼자 상속이 됐다. 그러면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제한되지 않아요. 허용됩니다. 이게 중요해. 상속은 허용된다. 매매, 증여 이거 안 되고 알선 안 된다. 이 정도 보세요. 매매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되지만 무엇은 허용되는가? 상속은 허용된다.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놓으시면 좋겠고 다시 넘어가시면 바로 615페이지 나있죠. 615페이지 넘어가시고 바로 쭉 남았어. 618페이지 주택 공급소 거래하는 금지 있죠. 이건 중요 편이에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 누구든지 주택보다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박스 다음에 또 가면 다음은 박스로 그래서 박스 안에 1, 2, 3 기억년 이 다섯 가지를 꼭 중요해 가지고 박스 안에 다섯 가지 중요 편이에요. 이걸 머리에다 복사해야 돼. 이 다섯 가지 증서지를 양도 양수해서도 안 되고 알선에서 한다. 저 위에 체크봐. 매매 체크 처음으로 오시면 돼. 매매하고 증여하고 찾아서 줄 그리고 알선 밑에 찾아서 줄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광고 찾아서 줄 그래서 거기다 금지 이거 안 돼. 네 가지 안 된다. 뭐면 안 되는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 썼나요? 그런데 무엇은 허용되는가? 체크 상속 저당 동시에 묶어. 상속 저당을 동시에 묶어서 허용 이렇게 쓰나. 이게 중요해. 뭐가 벌써 허용된다. 상속과 저당은 허용한다. 상속과 저당은 허용한다. 이게 키포인트에 뭐가 벌써 금지된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꼭 아셔. 그럼 뭐 어떠한 증서지를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되는가? 조합원의 지 2번 주택상환 사채 체크 입주와 저축증서 그 다음에 기업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금을 확인서 철거 예정증서 철거 확인서 니은 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주택을 공급하신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 함부로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면 위반이 되겠죠. 오른쪽에 위반 시 조치가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함께 묶어놔요. 5번 넘어가서 5번까지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 국장과 사업체는 이반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쥐를 무효라고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을 취할 수 있다 받으시고, 2번, 사업체가 이반자에게 입주금 등을 지급하면 바로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사업체가 다시 취득한 간주에 환매 가능하고, 3번, 이반자에게 돈 주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4번, 국장은 이 유반자에 대하여 주택법상 주택을 받아갈 수 있는 주택의 입주 자격을 10년 동안 가해도 할 말 없다. 넘어가고 5번, 유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죄한다. 여기까지를 유반자에 대한 조치로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찾았나요?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중요표,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이미 우리가 기초과정 때 다 했는데,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중요표에서 다섯 개는 꼭 아십시오. 첫째, 이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자냐? 한국토지동사고 등록사업자. 유자들에게 바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주택상환사채인데 바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 받지 않고 발행하지만 등록사업자만은 바로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이 허용된다는 것. 그리고 양자 모두 다 동그라미 2번, 발행할 때는 계획서 작성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에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주권을 한다는 것. 김영주권 꼭 발행해야 된다. 어느 쪽도 모셔서 상황이 중요한데,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았던 아까 두 명 한국 토의 등록사고 등록사업자는 사갔던 자에게 몇 년의 주택을 건설을 갚아줬는가? 3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엄청 중요하다. 오른쪽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치 아주 중요해. 그리고 가로 5번, 이 등록사업자가 여러분한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갚아주기 전에,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기 전에 등록을 말소당해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말소된 경우에도 그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채는 유효해서 등록사업자가 책임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상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준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상환해도 합법적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봐봐. 오른쪽에 입주자 저축은 셋째 줄 바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한다. 그 정도.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택과 민영택을 공급받기에 가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한다. 이 정도 다 봐두시. 넘어가시고 627페이지 리모델링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바로 뜻이 나 있죠. 뜻은 이미 용어청에서 보았는데, 증축과 대수 이런 것이죠. 이때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만은 세 명에게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너네들 관하고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그리고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라. 이 정도만 딱 받으세요. 나머지 보지 않아도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냐, 한참 넘어가면 바로 그 631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631페이지가 있는데 공동택을 리모델링 허가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우리가 공동택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서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를 시장에서 구청에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당사자의 동의사가 필요해요. 그때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넘어가서 보면 허가 기준이 있어요. 그걸 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 그때 줄 것이고, 4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인 경우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 줄 거예요.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자비 주체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살 때는 바로 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75% 이상으로 받는다. 이거 받으시고. 4번, 만약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세력이 됐다 그러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을 동의받는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돼요. 전원. 전원 동의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잠쉬었다가 이제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처기를 보고 그 다음 하겠어요. 어디 뭐냐면 558페이지 주택자를 펴놔요. 558페이지 주택자 이 파트를 이번 코스에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58페이지 558페이지 별도로 거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